이성복 목사 간증 한국의 무디 빛의 사자 이성복 목사 이성복 목사는 한국이 나은 세계적인 부흥사로서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우는 인물이다 말 그대로 그는 한국의 방방곡곡은 물론 만주와 일본 미국에까지 전도 집회를 다녔고 그의 전도 집회에 참석하여 감동을 받아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사람들은 셀수 없을 정도이다 이들 중에는 유명 인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현재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의 설교를 통해 감동을 받고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위대한 부흥사였는가를 알게 하기에 충분하다. 아래 글은 김명영 목사의 글입니다. 전 강변교회 담임목사. 1. 머리말. 한국 교회가 낳은 위대한 부흥사 이성공 목사 1900의 1965가 우리 곁을 떠나 주님의 품으로 간지머언 35여 년이 지났지만 그분이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가슴에 남기고 간 주님 사랑의 뜨거움은 아직도 냉랭해진 우리들의 가슴에 모닥불을 피우는 영원한 불꽃이 되고 있다. 그분은 한평생을 편안하게 살지 않았으므로 장수하지 못하고 66세의 비교적 짧은 생애를 살았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하여 다른 사역자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값진 삶을 산 것이었다. 금년은 하나님께서 이성봉 목사를 이 땅에 보내신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하나님은 한 세기에 10여 명씩 당신이 크게 쓰시는 마음의 합한 종들을 이 땅에 보내시곤 한다. 하나님께서 황폐해진 이 땅을 긍율이 여기사 길선주, 김익두, 이성봉, 주기철, 손양원, 박윤선, 한경직 목사들과 같은 충성된 종들을 다시 보내주시기를 기원한다. 나는 중학생 시절인 1951년부터 1953년까지 배구에서 피난 생활을 하던 때 이성봉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부흥회에 자주 참석하며 은혜를 받곤 했다. 사실 나는 그때 이성봉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신다고 하면 어느 곳이나 찾아가서 부흥회에 참석하곤 했다. 그분의 설교는 중학생인 나에게 너무 재미있었고 감동적이었고 은혜로웠다. 나는 부흥회 도중 이성복 목사님이 찾아서 읽으라는 성경 9절을 미리 암송했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성경 1을 찾지 않고 즉시 암송함으로 이 목사님의 칭찬을 받곤 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자주 찾아 읽으라고 하시던 말씀 중에는 10편 50장 15절과 10편 37편 4절부터 6절과 10편 81편 10절 예레미야 33장 3절 등이 있었다. 금요일 밤에는 철야 기도를 하고, 토요일 새벽에는 이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으며, 목사가 될 것을 굳게 다짐하곤 했다. 나도 이성국 목사님 같은 부흥사가될 수는 없을까? 이와 같은 생각과 소원을 품기도 했다. 나는 고등학생 시절 서울로 돌아와서 공부할 때, 종로 거리 악기점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저 스피커에서 유행가, 대신 이성공 목사님의 재미있고 은혜로운 철로 육정 강화가 흘러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곤 했다. 그만큼 나는 이성공 목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 목사님의 팬이었다. 나는 여기서 이성공 목사 탄신 100주년에 즈음하여 이성공 목사의 삶과 신앙에 대한 신학적 조명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2. 이성공 목사의 삶은 은혜 체험적 삶이었다. 한 사람의 삶은 교육과 지식과 기술 습득에 의해 형성되는 면도 없지 않으나 청소년 시절에 받았던 신앙적 감화와 은혜 체험들에 의해서 형성되며 한평생 계속되는 영적 체험에 의해서 완성된다. 기독교적 삶은 교육과 지식에 의해 형성되는 삶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신앙적 감화와 은혜 체험, 즉 영적 체험들에 의해 형성되고 완성되는 삶이다. 이성복 목사의 삶은 신앙적 감화와 은혜 체험에 의해서 형성되고 완성된 삶이었다. 소년 시절 이성봉은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훈련과 감화를 받았다. 1900년 7월 4일 평남 강동군 갈리에서 이인실 씨와 김진실 씨의 장남으로 태어난 이성봉은 고금이 갈리에 전해진 해인 1905년 6살 때 부터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의 훈련과 감화를 받으며 자랐다. 평양 근교 중화읍으로 이사한 호원 가족은 평양 선교리감 이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기쁘게 했고 어머니는 아들 성봉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했다. 성봉은 6살 때 이미 신약을 일독했고 예배당에서 누구든지 성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오 하면 즉시 기도를 해서 칭찬을 받기도 했다. 소년 이성봉은 어머니를 따라서 김익두 목사가 운영하던 황해도 신천의 경신수학교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김익두 목사의 신앙적 감화를 받으며 김익두 목사를 존경하게 되었다. 청년 시절 이성봉은 질병과 죽음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손길을 체험했다. 청년 이성봉은 17세경부터 한동안 반항과 타락의 생활을 했다.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못했다. 1920년 6월 24일 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대신 과수원에서 과일을 씻고 평양에 가서 팔아가지고, 그날 밤 술집에서 진탕수를 마시고 밤늦게 노자 노자를 부르며, 돌아오던 중 기자묘 앞길에서 오른쪽 널적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다. 골마겸으로 다리를 절단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다. 3년 동안의 투병 생활은, 청년 이성봉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에 사로잡히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에 붙잡히게 만들었다. 그후 이성봉은 1925년 동양선교회 성서학원, 현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하여 3년 동안 신앙훈련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깊은 회개와 은혜를 체험했다. 14살 때 기차를 타면서 12살이라고 속인 죄까지 회개했다. 당시의 성서학원에서 회계를 철두철미하게 강조했기 때문이었다. 신학교 시절에 가진 은혜의 체험은 한평생 이어진다. 성서학원을 졸업하자 이성봉 전도사는 목회와 부흥사역에 투신했다. 1928년부터 3년 동안 계속한 수원에서의 목회사역과 부흥사역의 회계의 역사와 함께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났고, 이성봉 전도사 자신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다. 수원 목회 기간 중 주일 예배를 마친 후 과로로 쓰러져 있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영적 체험을 했다. 그때 하늘로부터 참 십자가가 나타났다. 나는 분명히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보았다. 감격하여 붙들고 애통하며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였다. 그는 나를 어루만져 주시며 천국으로 가자고 올라가시는 것이었다. 어디로 한없이 한없이 갔다. 한참 가다 보니 수정같이 맑은 요단 강물이 흐르고 저편에서 화려하고 찬란한 천성이 보였다. 그런데 어디서 찬성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정신이 회복되며 온몸에서 식은 땀이 쭉 쏟아졌다. 아프던 내 몸이 거짓말같이 완전히 나았다. 바울 사도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라고 한것 같이 그 후로 항상 그 환상이 나의 신앙 생활을 격려하여 주고 소망 중에 살게 하고 현실보다 영원한 내세를 더욱 그리워하게 했다. 1931년부터 6년 동안 계속한 목포에서의 목회사역과 부흥사역에도 회계의 역사와 함께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다고 이성공 목사가 1932년에 목사 안수, 신비주의를 주창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목포교회에서 목회할 때 신비주의로 나가는 여신도를 책벌한 일이 있는데 앙심을 품은 그 여신도의 아들에게 폭행과 모욕을 당하기도 했다. 이성복 목사는 1936년 신이주 동부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인 부흥사로 활동하게 되는데, 1937년 서울에서 모인 성결교 총회 기간 동안 이성복 목사는 성령의 뜨거운 불세례를 체험했다. 총회 기간 동안 피곤한 몸을 잠깐 쉬고 있는데, 당시 유명한 부흥 목사인 김익두 목사가 다가와 그의 오른쪽 옆구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그의 손이 닿자마자 너무나 뜨거워 깜짝 놀라 침대에서 뛰어 올랐다가 떨어지니 꿈이었다. 전신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으나 심령은 매우 상쾌했다. 그런데 그날 밤 총회 회의에서 그는 전국 부흥사로 임명되었다. 이성국 목사는 때때로 그때의 체험을 생각하여 새 힘을 얻곤 했다고 기술했다. 1937년부터 이성공 목사는 능력의 사자로 가는 곳마다 강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다. 1937년 용정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는 2천여 명이 회개하여 자복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1938년에는 한해 동안에 50여 회 이상 부흥회를 인도하며 회개 운동을 일으켰다. 이성공 목사는 1928년 수원에서 목회와 부흥사역을 시작한 후 1965년 7월 23일 성결교 합동총회에서 주를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고 8월 2일 주님 품으로 돌아가기까지 37년 동안 한국과 만주와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수많은 부흥회를 인도하는 동안 자기 스스로 수많은 영적 체험을 계속하며 기사와 이적을 동반하는 회계와 부흥의 역사를 많이 일으켰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항상 경계했다. 가슴은 뜨거워야 하지만 머리까지 뜨거워지면 안 된다고 항상 경고했다. 지식과 기술과 경영 및 정보 습득에 치중하고 있는 현대 목회 사역자들의 삶의 동향에 비추어 볼 때, 은혜 체험과 성령의 역사에 붙잡혀서 한평생을 살며 사역한 이성봉 목사의 삶은 우리들에게 뜨거운 도전을 주고 있다. 3. 이성복 목사의 삶은 구령과 교회 부흥에 헌신한 삶이었다. 이성복 목사의 삶은 구령의 열정에 불타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한 복음 전도자의 삶이요. 잠자는 교회를 일깨우기 위해 농어촌 교회까지 찾아가서 부흥회를 인도한 부흥사의 삶이었다. 이성국 목사는 모든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 심지어 청주에서 있었던 셋째 딸의 결혼식에 인사하러 올라가서도 몇 마디 인사를 하고는 이렇게 많이 모인 호기를 놓칠세라 생각하며 곧이어 전도 강연을 했다는 것이다. 이성국 목사는 복음 전파와 교회 부흥 이외의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눈 앞에는 세상의 부귀 영화는 아랑곳먹고 명예, 지위도 거들떠볼 새도 없이 다만 한 영혼에게라도 더 많이 전도 구령하겠다는 일념에 붙잡힌 사람이었다. 그는 지방회나 총회를 무시하지 않았지만 전도하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사명인 줄 알고 평생 감찰장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명 완수를 위해서 그의 온 정력, 그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심지어 가족까지 다 희생 제물로 주님께 바쳤다. 순회 집회하는 부흥 목사로 불가피하게 가족을 위해서 작은 집한 채를 준비했던 일이 있는데 얼마 안 가서 어떤 교회의 건축 상황이 딱하다는 소식을 듣고 근근히 장만한 그 집을 선뜻 팔아 전도사의 손에 들려주고 가족은 새빵으로 옮겨 간 일도 있었다고 한다. 만주에서 집회를 인도하던 중 어머니 병환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목사는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결국 어머니를 주님께 맡기고 집회를 계속했다. 생전에 어머니를 배우려 가자니 부릴듯 일어나는 집회를 내버리고 굶주리고 목말라 허덕이는 양떼를 버리고 갈 수도 없고 하니 가자니 불효막 심하고 어떻게 할까. 그러나 전쟁에 나간 사람이 부모 병들었다고 돌아갈 수 있느냐? 할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저 어머니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집회를 계속했다. 이성국 목사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 한 교회라도 더부흥시키기 위해서 그의 한평생을 모두 불사르고 말았다. 이성국 목사는 6.25 동난 이후에는 무너진 성결교회 재단 하나하나를 다시 세우는 교회 재건 운동을 일으켰고 1961년부터 1년 5개월간 일일일교회 운동에 나서서 500여 교회를 순회하며 교회 재건과 교단 합동에 전념했다. 마지막에는 일체의 큰 집회나 외부 집회를 단절하고 매일 수십리씩 걸어 다니며 농어촌 교회들을 돌아보았다. 어떤 곳에서는 소구루마로 덜커덩덜커덩 돌아다니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리어카를 가지고 와서 타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자전거를 타라고 하여 자전거 꼭무늬에 타고 가다가 험한 길에 넘어져서 한참 동안 버드럭거리기도 하고 어떤 대서는잘 곳이 없어서 소외양간에서 한밤을 지내기도 했다. 이성국 목사는 이렇게 회고했다. 때로는 트럭 신세도 졌습니다. 장마통의 지게로 전도 기구를 짊어지고 걷기도 했습니다. 고장 난 차를 떠밀고 대관령에서 비를 흠뻑 맞아가며 넘기도 했습니다. 새벽 차를 타고 종일 차 속에서 시달려 정신을 못 차리고 허덕일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밤낮 침식을 잊고 하루에 천열 이를 차속에서 산때도 드문드문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성국 목사는 때로는 1년에 82곳의 집회를 인도했고, 때로는 하루에 5, 6회의 집회를 인도하다가 과로로 쓰러지기도 했다. 1959년 12월 8개월간에 미국 순회 전도 집회를 마치고, 귀국하고 나서 이성국 목사는 이렇게 그의 심정을 수레했다 기회를 민첩하게 사용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밖에는 나에게는 아무 취미가 없었다. 영혼 사랑과 교회의 사랑의 복음적 열정이 그의 전생애를 불태운 것이었다. 복음 전파보다는 사업 확장에, 희생보다는 대우받는 것에 치중하고 있는 현대 목회 사역자들의 삶의 동향에 비추어 볼때영혼 사랑과 교회 사랑에 사로잡혀 복음 전파에 한 평생을 다 바친 이성복 목사의 삶은 우리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다. 4이성복 목사의 삶은 현세를 초월한 깨끗한 청빈의 삶이었다. 이성복 목사는 청년 시절부터 철저한 회계에 기초를 둔 성결하고 깨끗한 청빈의 삶을 살았다. 그는 자신이나 세상에 대해 아무런 애착을 두지 않고 살았다. 이성의 정욕과 물질의 탐욕을 항상 경계하는 금욕적 삶을 살았다. 돈과 이성의 유혹에 빠지면 목회자의 삶은 끝장이란 말을 거듭 거듭 강조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그에게는 일종의 염세주의 또는 허무주의적 정서가 나타나 있었다. 이성국 목사는 부흥일 때마다 허사가를 즐겨 부르곤 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영화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 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일생의 향락 좋태도 바람을 잡노나. 험한 세월 고난 풍파 일장 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그래서 정성구 교수는 이성공 목사의 설교에 허무주의와 냉소주의적인 요소가 보인다고 평가하며 성경으로 시작해서 허무주의로 마감하는 느낌이다라고 혹평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맺음하는 느낌이다. 성경으로 시작해서 허무주의로 마감하는 느낌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성공 목사의 허무주의적 정서를 비판적으로만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우선 기독교 신앙은 현세 부정을 통한 현세 긍정적 신앙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세 부정을 통한 내세 긍정적 신앙이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분명히 현세 부정적 요소가 나타나 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 1대2.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빌 3대7-8.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타질이라. 베드로우서 3장 10절 이성국 목사의 신앙과 설교에 일종의 염세주의 또는 허무주의적 정서가 나타나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현실 교회와 사회에 대해 아주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교회개혁을 외쳤으며 일제의 만용과 무지를 공격하면서 일제의 멸망을 외치다가 체포되고 구속되기도 했다. 이성국 목사는 또한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를 비판하기도 했다. 영안이 밝은 사람은 인생의 존귀를 발견하는 한편 또한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고 세상을 비관하는 염세주의도 아니요. 세상을 무시하는 허무주의도 아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땅에 있으면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한 것은 더욱 아름다운 본향을 사모함이니 이 말은 천국의 목적을 두고 세상의 목적을 두지 않는 건전한 인생관을 말한다. 그는 세상에 대한 애착을 부정한 것이지 세상 안에서의 믿음의 삶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필자는 물론 어거스틴과 칼빈의 문화 변혁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며 정치, 사회, 문화 참여적 삶을 재창한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과거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말로는 문화 변혁주의적 개혁주의 신학이나 순교적 신앙을 주창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과 돈을 너무 좋아하는 세속주의에 깊이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1970년대 이후 한국교회는 더욱더 그렇다. 필자는 중세의 금욕주의에 잘못도 잘 알고 존 버년의 현세 부정주의에 잘못도 잘 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차라리 그들로부터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죽고 자신을 비우는 청빈과 순결의 삶을 살수 있는지를 겸허하게 배워야 할 것이다. 세상과 돈과 명예를 좋아하는 세속주의에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현대 목회 사역자들의 삶의 동향에 비추어 볼때이성복 목사의 허무주의적 정서가 깃들여 있는 현세 초월적 청빈의 삶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고 있다. 5이성복 목사의 신앙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었다. 이성복 목사의 좌우명은 다음과 같았다. 임마누엘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 중심주의 성결과 사랑. 순간순간 주로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와 동행하라. 이성봉 목사는 이와 같은 좌우명을 1962년 5월 8일 친필로 써서 남겼다. 이성봉 목사의 신앙은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이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동기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어가려고 하지도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뿐이었다. 수원교회를 사임하고 목포로 내려가라는 교단의 지시를 받았을 때 이성공 전도사는 정신이 아뜩함을 느끼며 안가려고 많이 발버둥도 쳤으나 결국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하고 곧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든 교회를 떠났다. 신이주교회가 천여명의 신자를 가진 대교회로 부응하던 때 갑자기 총회로부터 전국 부흥사로 임명받았다. 신이주 목회는 이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부흥되고 제일 재미있게 일한 목회였다. 정으로 생각하면 차마 떠나기 힘든 곳이었다. 헌당식을 한지 사흘 만에 떠나려고 하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성국 목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목양지를 떠나 우리 밖에 양들을 찾아. 험하고 먼 길을 떠났다. 전국 부흥사로 임명을 받고 이성국 목사는 그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헌신의 글이었다. 이를 일으키시는 이도 여호하여 이를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이도 여호하시니라.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출생 후 지금까지 거룩하신 품안의 영육을 보존하시고 전지전능의 손에 붙잡으사 작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만사합동하여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할 뿐이로 소이다. 근본의 귀중한 사명은 벌써 만세전에 예정하신 주님의 계획이요. 4년 전에 보여 주신 이상의 감동이 오늘에 성취될 때 이리일비의 정을 금할 길 어렵도다. 주님의 거룩한 뜻은 언제든지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한번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중대한 책임을 생각할 때 황송하고 떨리지 않을 수 없노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며 티끌 같은 미말의 자신을 돌아볼 때이 사명의 말씀이 참으로 어려워 미디한 광야의 모세가 내게 거울이 되도다. 오 주의 권능으로 없던 내가 이 시대에 생겨나서 주의 영광 다 배웠고 필요한 일을 알려주시는 그 사랑의 품에 있는 것은 웬일인가? 물질이나 정신이나 영이나 육이나 우리 전부가 주께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도상에 순간순간 최후 숨결까지 그 안에서 사라짐을 나타내겠노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불타는 주님의 사랑 그의 가슴을 내가 알고 나를 불러세우신 그 뜻을 알려주시는 힘이 많은 말씀 인도하시는 성령에 끌려 순종하고 복종하리니 그 앞길에 장애와 사탄의 오묘도 무수할 터이나 그 염려와 불신앙의 죄악을 다 태워버리고 힘써 매진하겠도다. 각 처의 한 핏줄 한 몸으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여, 한순간이라도 이 그림자, 이 질그릇을 기억하시사, 합심 동정의 기도를 드려 주소서. 주여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도우소서. 우리는 이 글에서 이성공 목사의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분명하게 접한다.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칼빈주의적 신앙과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품을 친밀하게 체험하고 의지하며 그 사랑의 품에 안기면서 고난의 길을 흔쾌히 그리고 겸허하게 걸어가는 복음주의적 신앙을 생생하게 접한다. 이성공 목사의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 순종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손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었다. 이성공 목사가 행한 수많은 설교, 특히 미국 순회전도 집회 때 행한 수많은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성복 목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사랑의 하나님이었다. 정인교 교수는 이성복 목사의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며 이렇게 기술했다. 여기서 우리는 철저히 사업의 논리와 사업가의 계산으로 오염된 현대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한 진정한 광야의 소리를 듣게 된다. 6. 이성복 목사의 신앙은 예수 중심주의 신앙이었다. 이성복 목사의 설교의 본문과 주제와 내용을 분석한 정인교 교수는 이성복 목사의 설교가 신약 중심적이고 복음서 중심적이며 예수 중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성복 목사는 신본주의 적,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를 갖고서 모든 본문을 풀어간다. 이성복 목사의 사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성복 목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뜨겁게 부어져서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성복 목사는 대부분의 설교에서 설교의 목표를 폐역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설적 사랑에 두고 있다. 이성복 목사가 자주 사용하던 예화 중 하나는 어떤 술주정뱅이가 만취하여 기차 레일을 베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예화였다. 필자가 중학생 때 여러 번 들은 예화이다. 급행 열차가 고동을 틀면서 달려왔을 때한 자비로운 사람이 고함을 치면서 일어나라고 외쳤지만 그 술주정뱅이는들은 척도 안했다. 결국 그 자비로운 사람이 달려가서 그 술주정뱅이의 다리를 끌어. 철두 가래로 내동댕이쳤고 그 대신 그는 목이 잘리고 다리가 끊어지고 팔이 잘리고 창자가 나와서 즉사했다는 것이다. 기차가 정거를 한후 술추 정뱅이는 그제야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즉사한 사람이 조심하지 않다가 변을 당했다고 중얼거리다가 따귀를 맞았다는 것이다. 이 자식아 이 사람은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이 이야기는 패역한 죄인 대신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성복 목사는 역설했다. 기차 레일을 베고 잠자는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이 설교를 하는 사람부터 온 세상 사람들인 것이다. 이 이야기는 멸망의 기적은 고동을 틀면서 오는데 죄악의 술을 마시고 취생몽사로 허영의 꿈만 꾸는 것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자가 33년간 외치시다 못하여 우리가 죽을 대신 멸망받을 대신에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을 말하는 것이다. 성자 예수 그 머리에 가시관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네. 이와 같이 넓고 크신 사랑에 아직 간복 안는 자야 사람이랄까. 이성복 목사는 또다시 아기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모스크바의 흉년이 들어 어떤 아기 어머니가 며칠을 굶고 불뿌이라도캐어 먹으려고 드에 나왔는데 등에 엎힌 어린아기가 젖을 먹겠다고 졸랐다. 그러나 3일간을 굶은 어머니 가슴에서 젖이 나올 리가 없었다. 그만 그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장도를 꺼내어 젖꼭지를 찢어 피를 내어 어린아이에게 물리니 어린 것은 피를 빨고 있고 어머니는 기절을 하였다는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는 비참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대신 희생의 피를 흘리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성복 목사는 지적했다. 우리 주님은 목마르고 굶주린 우리들을 위해 희생의 피를 흘려 주셨으니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희생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성복 목사는 폐역하여 비참하게 된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다고 거듭해서 강조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좇는 데서만 가능하다. 참 신앙은 예수를 통하여 신구약의 산마녀 가지의 약속을 급피로 그 인쳐 우리에게 주시고 성신으로 알게 하시는 지각으로 이 말씀 전부를 다 나위하여 주신 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의지하며 그대로 바라고 그대로 좇고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다. 예수란 뜻이 구원이란 뜻이다. 사람에게 제일 급선무는 구원이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신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한 것은 예수는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본체요 생명의 자본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 생명을 받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자고 호소했다. 대속의 십자가에 참된 사랑에 녹아져서 항상 감사 찬송으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날마다 그가 가신 자취를 따라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때까지 십자가를 사랑할 것이다. 예수 사랑에 녹아진 가슴 그리고 그 예수 사랑만을 전하는 입술과 몸을 가졌던 이성봉 목사의 신앙은 각가지 불순한 것으로 오염되고 변질된 신앙을 붙잡고 있는 현대 그리스인들에게 참신한 도전을 주고 있다. 7. 이성국 목사의 신앙은 회계와 중생의 복음 신앙이었다. 이성국 목사는 교파를 초월한 넓은 시야와 안목을 가진 폭 넓은 신앙과 신학을 가진 분이었지만 성결교의 사중복음인 중생과 성결과 신유와 재림의 복음을 충실하게 신중했다. 이성국 목사의 신앙과 설교와 사역은 무엇보다 먼저 회개를 통한 중생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특히 새벽 기도의 시간은 추상 같은 권위로 죄를 책망하는 시간이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다. 자신의 삶이 철저한 회개에 기초한 삶이었기 때문에 이 성공 목사는 항상 죄를 무섭게 지적하며 회개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의 기초와 출발점이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이었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성국 목사에게는 대중들에게 아부하는 설교는 있을 수 없었다. 철저한 회개를 강조했다. 이성국 목사 자신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려는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평생토록 스스로 크고 작은 일들을 회개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었다. 신의주에서 목회할 때였다. 12월 마지막 토요일 임신한 사모님이 목사님께 닭을 좀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이 목사는 거절했다. 그러고는 때마침 집에 찾아온 박동현 군에게 닭을 좀 잡아달라고 말했다. 그도 싫다고 하다가 할수 없이 닭을 잡아 주었다. 이 목사는 닭은 잡지 않았지만 닭고기 국은 잘 먹었다. 그 이튿날 주일 아침 이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저 수탉을 좀 잡아매 주세요라고 부탁했다. 이 목사는 마지못해 나가서 수탉을 잡다가 그만 엄지손가락이 찢어져서 피가 흘러내렸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사모님을 실컷 원망했다. 손가락도 아프고 머리까지 아팠다. 주일날 아침 이거 무슨 일입니까? 하고 기도하던 중 마태복음 23장이 번개같이 떠올랐다. 화있을친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여. 무거운 짐은 남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어하는 자여 어제 일을 생각해 보라 닭 죽이기 싫다고 아내에게 미루고 박군에게 미루고 그러면서도 달국은 잘 먹었지 바리새인 손가락 같은 것 치어 버려 마땅하겠지만 그만큼 둔 것도 감사해라 너 그런 심보 가지고 강단에서 무슨 설교를 할 작정이냐 바로 너를 잘 알아 회개하고 설교하라. 이성공 목사는 그날 아침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며 설교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만번 죽어 마땅한 자식. 이만큼 징계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나 하기 싫은 일 남에게 마르지 않겠습니다. 사랑의 채찍 감사합니다. 이 목사의 회개에 간증해 온 교우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이성공 목사는 설교 때마다 회개를 강조했다. 회개를 통해서만 죄인이 중생하고 구원 얻어 천국 간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과 실제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이야기들을 항상 소개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삭개오는 철저한 회개를 했다. 회개는 천국 가는 길이오 제이 제이의 무죄라고 하였다.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요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 간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 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회개는 방향 전환이다. 회개는 또한 숨은 부끄러움, 곳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들추어내는 것이니 법률상으로 지은 죄, 도덕상으로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람과 관련된 것은 또한 사람과 해결지어야 한다. 이성복 목사는 회계하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회계는 주님의 명령이요 소원이며 회계란 지정이행 지정이행의 전폭적인 변화라고 폭넓게 설명했다. 회계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주의 소원이며 뜻이다. 회계는 구원의 입문이요 기초이니 복음의 대지 돼지, 대지가 회계이요 저주와 멸망을 막는 요새가 되는 것이다. 어떤 성도는 말하기를 회계는 제이의 무죄여 향상 향상의 별명이라 하였다.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그것은 지정의 행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회개는 지적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다. 2. 회개는 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이다. 3. 회개는 의지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4. 회개는 행위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그런고로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라. 이성국 목사는 회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중생이 구원의 첫 단계여 현재적 단계라고 설명하며 중생이 기독교의 기초임을 강조한다. 중생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이성국 목사는 구원이란 말을 중생이란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곤 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다. 사람에게 제일 급선무는 구원이다. 정치가도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고 과학자도 철학가도 예술가도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한다. 모든 인물들의 급선무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오늘날 이 세계, 이 사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배하여 멸망의 구덩이로 몰아가는 것이다. 이성복 목사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는이라는 말씀과 다음 말씀들에 근거하여. 중생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람이 거듭나서 중생하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보고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하고 의를 행하고 죄를 범치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고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천국에 들어가서 후사가 된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 성도는 흑암에서 나아와 광명으로 죽음에서 나아와 생명으로 슬픔에서 나아와 기쁨으로 자기 중심에서 떠나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했다. 회개와 중생의 메시지가 점점 사라져가는 오늘에 비추어 볼내 회개와 중생의 복음을 강조한 이성복 목사의 신앙과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심각한 경종이 되고 있다. 8. 이성복 목사의 신앙은 성결의 복음 신앙이었다. 이성복 목사는 평생 성결을 추구하며 성결의 메시지를 전했다. 성결은 구원의 둘째 단계. 즉 현재적 단계이다. 이성복 목사는 성결의 복음 이란 설교에서 이렇게 외쳤다. 성결은 성결 교회의 전매 특허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 체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결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정적이다. 이 말씀 들어야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씀들 어야 복받고 듣지 않으면 화받는다. 이 말씀은 시금석이다. 성결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거룩하여 음란을 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성결은 천국민의 자격이다. 성결은 그리스도 신부의 단장이다. 성결한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 중대하고 귀한 성결은 무엇으로 되는가? 말씀과 성신과 그리스도의 피와 징계의 채찍으로 된다. 하나님은 이 강산을 다 불태우고 이 강산을 온통 피바다로 만들고라도 당신의 택한 민족, 택한 종들, 택한 신도들 한 사람이라도 깨달아 성결해지면 그것으로 위로받으신다. 왜 그런가?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 까닭이다. 이성복 목사는 거룩하고 깨끗하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성도들이 성결해야 하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성신이 거룩하시고 천국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손과 마음과 사상과 입술과 눈동자와 감정과 몸과 영과 혼이 정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성결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순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결의 필요라는 설교에서는 성결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재림주를 보게 되고, 기이스는 그릇이 되고, 그리스도와 혼연일체가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능력을 얻고 한난 고통에서 승리한다고 지적했다. 정성구 교수는 이성국 목사가 전한 성결의 복음을, 오직 은혜와 오직 신앙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율법주의적인 복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성결에다 그의 메시지를 매달아 놓고 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의 복음, 즉 오직 은혜만 솔라 그레이시아의 복음보다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기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파이티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결론 짓고 있다. 성결하지 않으면 징계를 면할 길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 정성구 교수의 비판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성복 목사는 중생한 신자와 사역자의 현재적 삶에서 성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 삶이 깨끗하고 순결해야 은혜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또한 그가 오직 믿음의 진리를 말하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신자와 복음 사역자가 성결을 상실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임한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은 성결을 상실한 다윗을 징계하여 회복하셨다. 성결이 천국 시민의 자격이 된다는 말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와 결코 상치되지 않는다. 요한 웨슬렛뿐 아니라 존 칼빈도 경건과 성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평생 칼빈만을 신봉해 오던 한철아 박사가 최근 수년 동안 경건보다는 성결이란 단어를 선호하고 있으며 칼빈과 아울러 웨슬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오직 믿음만을 강조한 나머지 인간적 책임을 간과하다가 이중적이고 모순된 신자의 허상을 드러내 보이게 된 한국 교회에 대한 자성의 결과로 나타난 소리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렇다. 한국 교회는 성격을 상실하고 있다. 오직 믿음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순결을 유지하고 나타내는 삶은 사라지고 있다. 평생 성결을 추구하고 실천하면서 성결의 메시지를 전한 이성봉 목사의 삶과 신앙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 구. 이성봉 목사의 신앙은 신유의 복음신앙이었다. 신유는 이성봉 목사가 23세 청년 시절부터 한평생 지니 체험한 은혜여 그의 목회 및 부흥사 역에서 수없이 많이 나타난 은혜였다. 이성공 목사는 의학을 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질병의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도 한 평생 의학을 쓰지 않고 신유의 신앙으로 살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때문이었다. 이성공 목사는 그의 자서전에서 신유의 체험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성결교의 사중복음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의지하고, 그대로 체험하고, 그대로 전함을 나의 사명으로 알았다. 그래서 신유의 체험을 많이 하였다. 본신아 자신이 페디스토마로 오래고, 생하여 어릴 때 별명이 깔닭이었다 신학 공부할 때에도, 심히 쇠약하고 소원서, 교역할 때에도 쇠약하여 몇달 휴양하는 중 주야의 기도로 나음을 얻고, 복막염에서도 나음을 얻었는데, 나의 몸은 22광까지 나가는 뚱뚱보가 되었다. 특별히 황해도 송화은 무초교의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화단이 일어나 머리부터 전신이 붓고 열이 과하여 집회를 중지하게 되었으나 참고 기도할 때에 신기한 이적이 나타나 그 밤으로 거짓말 같이 나아서 그 집회를 승리로 마쳤다. 나는 또 맹장염에서도 구원받았다. 그후 해남에서 부흥을 하다가 맹장염으로 아프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통 중에도 집회를 결사적으로 하였다. 너무나 고통을 당하니 송의사가 와 보고는 급성 맹장염인데 24시간 안에 수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결사적으로 기도만 했는데 그날 밤 너무도 고통스러워 죽는 줄 알았다. 그러나 아침에 이상하게 씻은 듯 나음을 주시었다. 이성공 목사는 그의 신유에 대한 소신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기 때문에 오늘도 그 권능, 그 사랑으로 치료하시는 여호와 시니라 그래서 나는 신유의 신앙으로 30년간 의학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손에 치료를 받아 오늘까지 나왔다. 물론 의학을 쓰는 것이 죄가 되거나 구원 문제는 아니다. 의학으로 치료하는 것은 자연의 요법이요 신유로 구원 받는 것은 초자연의 요법이다. 그렇다고 이성봉 목사가 무분별하게 기사와 이적을 예찬한 것은 아니다. 그는 항상 신비주의를 경계하며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성경은 천국을 바라보는 망원경이요 나의 진상을 살피는 거울이다. 이 말씀은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보다 더 달고 꿀송이보다 더욱 달게 여겨야겠는데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을 등한히 하여 은혜를 져버린다. 성신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우리의 신앙이 감정과 기분으로 좌우되지 말고 이 말씀에 건전히 굳게 서야 될 것이요. 기사와 이적에 관심을 두지 말고 말씀의 지식으로 이단과 사설을 퇴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성국 목사가 한평생 의학을 쓰지 않고 신유의 은사만 의지한 것은 독특한 입장이지만 그것은 그분 개인의 신앙적 소신에 속한 것이므로 우리는 그분의 신앙을 다만 존중할 뿐이다. 이 목사는 신유의 복음을 믿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하며 신유의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란 말씀을 보시라. 질병으로 시름하는 교우들이여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사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신유의 복음을 믿는 자는 참으로 행복하도다. 이성공 목사뿐 아니라 한국 교회는 그 초창기부터 회개와 기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치유의 은사를 인정하며 신유의 은사를 통해 많은 전도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면서도 신유와 이적 중심으로 나가는 신비주의와 이단을 경계했다. 오늘날 한편에서는 성령의 현재적 은사들을 모조리 부인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신유와 이적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양극화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성봉 목사의 균형 잡힌 신유 복음 신앙은 우리들에게 신중한 자기 성찰을 하게 만든다.